자, 갤럭시와 머니트리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거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떴죠, STO. 여기서도 STO가 엄청 떴다가 다시 한번더 뜹니다. 이때는 이제 트럼프 관련으로 가상화폐가 이제 비트코인 그때 뭐 7만 달러도 돌파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한번 또 상승했다가 이번에 STO로 한번 더 해먹는 그런 종목이죠. 토큰 증권 이게요, 진짜 왜 기관들이 이렇게 물고 빨고 하냐? 얘들 제 STO만 나오면요 바로바로 달려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뭐 겉으로 언론으로 나올 때는 뭐 전자결제다, 뭐 이제 투자처가 확대돼서 이제 뭐 수익이 늘어난다, 증권사 같은 경우는 등등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요, 요거를 가지고 수수료를 많이 벌고 또 이제 투자처를 많이 만든다는 거는 그만큼 사기도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요런 거를 저는 진짜 STO를 저는 아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많이 마련해야 돼요. 사기책 방지. 아니, 그냥 일반 그림 같은 거 놔두고, 여기 조각 투자, 나중에 뭐, 농가 같은 거, 소 같은 거 조각 투자 해가지고, 이제, 뭐, 소 펀딩 한다, 이래가지고, 뭐, 소한 마리가 뭐, 500 펀딩 시작이다,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떤 사람 뭐, 10만 원 넣고, 30만 원 넣고, 근데 막상 보면은, 농가에, 그냥 농가만 지었고, 소는 한 마리도 없고, 이런 사기도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그래서 이것도 정말로 좀 대비책을 마련해야 돼서, 아마 나중에 사회에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게 또 세금, 자, 탈세 비자금, 정치인들 탈세 비자금 창구로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아마 어떻게든 자 통과시키려고 할 거예요. 저는 바로 이거 딱 STO 떠오르자마자, 야, 이거 비자금이랑 탈세 조성으로 엄청 많이 해먹겠네 생각 들었어요. 자, 근데 아직도 보면은 이제 투신 같은, 이상하게 근데 연기금 많이 안 들어와요. 옛날에 STO 처음 여기서 떴을 때는요, 모든 기관들 다 들어왔거든요, 진짜. 특히 금투 애들 엄청 사기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투신과 보험 말고는 금투들도 많이 안 들어오고 좀 뭔가 불안불안하다는 그런 차트겠죠. 근데 또 이상한 게또 일본 보면요, M 패턴이 나오면은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다행인 거는 간만에 또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골든 크로스 나왔는데 하라 그랬다. 이거는 저가 매수의 찬스죠. 손절가 딱 여기 7,100원 잡고 바로 들어가서 딱 마이너스 10%잖아요. 마이너스 10%될 거냐? 이거 반등해서 추세선 이어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요, 12,000원까지 돌파 가능해요. 11,000원 저항선이니까 11,000원까지만 먹어도 이게 돈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30% 이상이죠. 나는 30~40% 먹을 거냐? 대신 10%의 리스크를 가지고 갈 거야. 수익 손익비가 1대 3 혹은 1대 4 지점이에요. 이거는 못 먹어도 고해야 되는 거죠. 요런 지점만 잘 찾아서 가도요, 손절이 반 이상 나더라도 승률이 30%만 돼도요, 바로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요런 자리만 골라서 가면 돼요. 종목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마치 8월 2일 같은 그런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락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게뭐 자주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나오긴 나와도. 아, 그리고 거래는 입체 분석을 좀 보면요, 개인들이 다 팔았어요. 근데 그 물량들을 지금 뭐 세력들을 받아먹고 있고, 기관들이 좀 많이 판게좀 아쉽긴 하지만은 분명 기관들도 적감해서 한번더 노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기관들이 한번 해먹고 뒤에는 기타 세력들이 한번 두 번째로 해먹고 그때 끝나요. 근데 두 번째로 해먹을 때가 슈팅이 가장 크게 나옵니다. 최소 11,000원이에요. 여기 뚫어버리면 바로 13,000원입니다, 여러분. 11,000원까지 한번 먹어도 상당히 수익이 정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자리에 안 가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가는 게 맞겠죠, 사실. 손절 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아니, 차트 기술적으로 골든 크로스 났고 더 내려주면 더 땡큐고 아직 제로 살아 있고 이거 계속 밀고 있고 나라에서도 밀어주고 정치권도 밀어줄 건데 뭐가 걱정이에요? 올라갈 거고. 맞죠?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만 잘 찾아도 우리는 진짜 승률 30%만 돼도 수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10번 중에 3번만 맞아도요 수익이에요. 말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예,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이제 급등주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온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 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놓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뭐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있죠?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뭐 이상한 게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서 딱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뭐 어플 설치해 보셨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주식 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은 요런 화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이 화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차트 모양이죠. 주식 닥터라고. 이것을 클릭해서, 다운받으면 돼요. 클릭하신 후에 다운받기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받고 실행하시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 나올 거예요. 이제, 로그인 하려면은 일단 회원가입 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가입 버튼이에요.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가입 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코 링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현재 얼마고, 시총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포스코 홀딩스의 이 상승 확률. 그러니까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간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이 재료 있죠. 재료. 그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 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은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모닝파워 보이시죠? 모닝파워 이렇게 모닝파워 네모난 이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은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있죠. 흥구석유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거기 때문에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다들 아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이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 거 못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자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 하시다가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가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니까 이거보다 높으면은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은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는 자동 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분들은 1:1 문의로 요청하시면은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